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점을 뺀 다음에 병원마다 주의사항이 다 달라서 어떻게 해야지 색소침착이 안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 특히 날씨가 더워지고 햇빛이 강해지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점 뺀 부분에 색소침착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3분 피부 시간에는 점을 뺀 다음에 햇빛으로부터 색소침착을 막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 제거도 일단 얕은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딱지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점을 뺀 이후에는 딱지가 생기지 않게 보습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부위가 건조한 상태가 되거나 점의 깊이가 좀 깊어서 상처의 깊이가 좀 깊은 경우에는 딱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딱지가 생기면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자, 점 뺀 이후에 딱지가 생기는 경우 아직 아래쪽에 상처가 암눈단계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지를 손으로 강제로 떨어뜨리게 되면 딱지가 떼면서 다시 피부 손상이 가해지므로 염증 후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딱지가 생길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듀오덤 같은 재생 테이프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재생 테이프의 접착력 때문에 떼다가 상처를 내서 결국 염증 기간이 길어지게 돼서 염증 후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딱지가 생긴 상태는 일단 상처 자체의 스페이스가 닫혀있는 상태이므로 듀오덤을 꼭 하루마다 갈아줄 필요가 없고 2-3일 정도마다 갈아주되 떼어낼 때는 천천히 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재생크림을 열심히 덧바르는 것입니다. 자, 딱지가 바짝 마르게 되면 상처 테두리 부분에 구축이 유발되면서 피부 표면이 매끈하지 못한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생기므로 즉 말라 비틀어지지 않게 과도하게 계속 재생크림과 같은 보습 성분을 덧발라줘서 일절 건조할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항생제 연고를 자주 바른다입니다. 자, 딱지가 있긴 한데 아직도 염증도 좀 심해 보이고 중간에 피도 좀 맺혀 있고 이렇다 하면 항생제 연고도 열심히 발라주는데 자, 항생제 연고에도 어느 정도 기름 성분이 있으므로 딱지를 말라버리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딱지가 생길 경우를 알아봤고 두 번째 딱지가 안 생길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재생 테이프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재생 테이프는 상처 안에 습윤된 환경을 만들고 외부 물질로부터 밀폐를 시키기 때문에 상처를 아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생제 연고를 자주 바르는 것입니다. 점을 한 번에 여러 개 뺀 경우에 사실 병원에서 일일이 다 듀오덤을 붙이기 어렵고 집에서 매번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딱지가 생기지 않고 아직 오픈된 상처 부위에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서 세균 감염도 막으면서 어느 정도의 보습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점을 뺀 직후에 부득이하게 햇빛이 강한 야외에 나간다거나 뭐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해서 햇빛 노출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점을 뺀 부위에 듀오덤을 붙이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입니다. 자, 가끔 점을 빼서 아직 아물지 않은 부위에 선크림을 그냥 바로 열심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선크림도 결국 40여 가지 이상의 성분들이 포함된 화장품이므로 피부에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발라주게 되면 자극이 가해져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다시 염증 후 색소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듀오덤 등의 재생 테이프로 표면을 확실히 밀폐하고 그 위에 똑같이 선크림을 덧발라주는 것이 이러한 뜨거운 햇살로부터 상처 부위에 색소침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